친구들 안녕. 카타니예요. 리본 언니예요. 수수 언니예요. 언니들 드디어 12월이에요. 겨울은 춥지만 저는 이날이 너무 좋아서 12월이 딱 되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언젠지 아세요? 기분이 좋아요? 네. 그러면 리본 언니 생일이 12월이구나. 커튼 언니 리본 언니 생일 지났어요. 벌써. 아 미안해. 몰랐어요. 아니. 아마 리본 언니가 기다리는 방학 아닐까요? 겨울방학? 아니. 둘 다 땡땡 아니에요. 그럼 스키 타러 가는 거 좋아서 스키 타는 거. 눈사람 많이 와는 눈사람 만드는 거. 아 아니에요. 저 알 것 같아요. 아 12월에 또 뭐가 있지? 바로 생각나서 바로 크리스마스. 너무 좋아요. 선물도 많이 받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막. 그리고 가족들 모여가지고 막 같이 파티도 하고. 맞아. 맞아요. 근데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이죠. 우와 우리 언니들 똑똑해요. 똑똑하다. 자 크리스마스 주인공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맞아요. 자 오랜만에 말씀 맞추기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짜잔. 보이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땡땡이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땡땡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자, 요 땡땡에 들어갈 말을 한번 맞춰볼까요? 저는 자, 이름. 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바로 몇 글자예요? 네? 두 글자예요. 두 글자. 바로 그럼 아들을 지저스. 아들의 지저스. 이름은 지저스. 두 글자예요. 언니 지저스는 세 글자잖아요. 지저스. 지저스 땡 됐어요. 세 글자라. 네, 두 글자예요. 하나님. 오케이. 저도 하실게요. 하나님. 그 아들의 이름은 성령. 성령. 삼위일체. 아까 똑똑하다 근데 이러면 안 돼요, 언니. 그러면 자, 오늘의 주인공. 그렇죠. 네, 커트 언니. 예수님. 당연하죠. 자, 예수라 봐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땡땡. 네, 주지 않네. 구원. 와. 이렇게 빨리 가셨어요.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네. 자, 언니들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 그림. 아담과 하와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 저 선악과 나무도 열매도 있죠. 맞아요. 가운데는 선악과 나무가 있고 열매가 맺혀 있고 아담과 하와가 있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약속을 딱 했는데 어떻게 했죠?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못 지켰어요. 맞아요. 먹고 싶어서. 맞아요. 약속을 어겼어요. 약속을 네. 지키지 않고 선악과를 먹으면서 우리 사람한테 뭐가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도 또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올바르지 못할 때가 아주 많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딴 생각을 하고 가끔씩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우리 생각으로 또는 우리 행동으로 말로도 짓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계획하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죄 때문에? 아니면? 리본 언니 때문에. 아 그렇죠. 네. 나 때문에. 자, 저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짓고 있는 죄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해 주실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꽃마을 친구들 그리고 우리 언니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준 분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꼭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런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 있고 더욱더 감사한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하고 뭔가 아 오손도손 뭘 했으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바로 준비물을 가지고 왔어요. 짠! 우와! 오늘은 이 식빵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의 빵을 샌드위치를 만들 거예요. 와. 우리 언니들 손을 깨끗하게 씻은 건 알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위생을 네. 위해서 장갑을 낄게요. 네. 장갑을 끼고 빵. 언니 전 빵 좋아해요. 네. 자,
우와 재밌겠다. 빵에 뭘 바르면 맛있지요? 잼이요. 맞아요. 자, 딸기잼도 있고 우리 친구 좋아하는 땅콩 버터잼도 있고 또 치즈도 있어요. 와. 자, 이거를 식빵에 잘 바른 다음에 자, 여기 모양 틀도 많이 가지고 왔어요. 이런 동물 모양 틀도 가지고 오고 이런 왜 그래? 힘내라! 힘내라!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 리본 언니가 따면 정말 큰 대단한 언니가 됩니다. 이거 테이프 빼고 테이프 대단한데? 아 잠깐만 됐다. 여러분 리본 언니 힘 진짜 세요. 까불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하고 예쁜 접시 위에다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접시에다가 우와 네, 식빵 예쁘죠? 식빵 모양 찍고 그 다음에 잼 바르고 올리고 올려서 나무 모양처럼 길들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몇 개 써요? 식빵? 마음껏. 우와. 빵을 이렇게 쟁반에 올리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틀을 이렇게 빵에다 한번 찍어 볼게요. 찍어요. 그럼 이거 하트 한번 해볼게요. 저도 하트. 하트. 큰 하트. 왜 그 노래 안 부르세요? Listen to my heartbeat. 지금 그거 모르는데? 몰라도 괜찮아. 자, 짜잔! 요렇게! 찍었죠? 사람 모양을 해야지.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단 딱 올릴 거니까 요 모양이어야지 좋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만 더 올릴게요. 미안해요. 하나만 더 찍을게요. 자, 요렇게 하트 모양 빵 완성했지요? 네. 그 다음에 잼을 발라줄게요. 진짜 근데 이런 거 만드니까 크리스마스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 쿠키틀 나와주면 이제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저는 잼을 좋아하니까 잼을 많이. 저는 땅콩. 난 둘 다. 어 언니 난 두 개 둘 다 하려고 그랬어요. 아 나 이것도 해야겠다. 치즈. 우리 친구들 치즈 좋아하죠. 자, 짜잔. 이게 1단이에요. 1단. 아. 그다음 자 2단은 조금 더 작은 하트로 한번 해볼게요. 오. 하트 아니어도 돼요. 2단. 2단 했어요. 보여요? 자. 세상에. 빵을 꼬았는데. 버터를 너무 많이 올렸나? 세상에나. 난 여기다가 이제 치즈를 올려야지. 2층. 올렸어요. 근데 이거 트리 같아요. 그죠? 네. 트리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네. 빵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정말 트리 모양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네. 쭉쭉쭉? 네네네. 한 몇 개 더 올리셔야겠어요. 아. 와. 주주님이 빵에. 네. 오, 맨 꼭대기에. 왕관이 있어요. 땅콩버터로 장식을 했네요. 짜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 나도 치즈 올리고 싶은데. 그 다음에 마지막 장식. 어, 마지막. 짜잔. 얘를 쭉 꽂아서. 짜잔! 완성! 완성! 자, 이거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가족들하고 같이 빵 만들,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 빵을 만들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아기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맛있는 간식 타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모두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즐거운 한 주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야! 아, 봐, 이거 봐! 아, 이거 봐! 아니야! 야! 아, 이거 봐! 아, 이거 봐! 아니야! 아니야! 성경이 안 돼, 내 코스프레요. 성경이 안 돼, 내 코스프레요.
같은 친구들도 있고 해서 어두운 친구들이 많네요.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친구들 여기 모여서 너무 반가워요. 나 너 사랑 안 할 거야 이제! 헤어져! 안 돼! 헤어지면 안 돼! 너무 슬퍼! 이러지만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또 어느 날 너 나 기분 나쁘게 했어. 안 사랑해. 아, 이럴 때도 많잖아요. 사람들은 그렇지만 항상 사랑받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 좀 사랑해주세요. 나 좀 사랑해주세요. 말하지만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